후반 영상하고 보시면 좀 느낌이 다른 거를 아실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참을 수가 없네? 근데 여러분, 이영희 씨가 촬영 전에 꼭 이 제품 사용을 하신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샨토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인트로에서도 보고 오셨겠지만 제가 만나는 지인들이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 얼굴이 조금만 달라져도 바로 알아요. 일로와, 빨리 얘기해. 딱 이러거든요. 최근에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우와, 얼굴이 변했어? 피부 굉장히 좋아졌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역시 관리는 배신하지 않아. 그래서 오늘 영상은 바로 요 관리. 제가 평소에 스킨케어 아이템들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좀 다른 걸 가지고 왔습니다. 짠! 쇽! 바로 요겁니다. 요거. 뭔가 굉장히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조그매요, 엄청. 요즘 정말 관심이 많은 뷰티 디바이스예요. 이 유튜브 영상만 봐도 뷰티 디바이스 영상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보여드릴게요. 뭔가 예쁜 하트 모양 같기도 하고 괄사가 딱 떠오르는 모양이죠, 여러분?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면서 천사 날개 같기도 하고, 저도 맨 처음에 이거 보고 괄사가 되게 이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단순 괄사가 아니고 첨단 테크놀로지가 결합이 된 그런 굉장히 똑똑한 뷰티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굉장히 가벼워서 뭔가 장난감 같기도 하고, 와, 요즘에 진짜 세상 좋아졌죠. 이렇게 얇고 가볍게 뷰티 디바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제품을 맨 처음 봤던 거는 그 배우 이영애 씨 CF로 이걸 맨 처음에 보게 됐거든요. 또 동안의 대명사. 근데 여러분, 이 제품을 이영애 씨가 촬영 전에 꼭 이 제품을 사용을 하신다고 해요. 나 왜 근데 속삭이고 있는 거야? 그거에 일단 제가 귀가 또 완전 팔랑팔랑. 자, 그래서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게 좀 신기한 게 보면 이 전원 버튼이 없어요. 뭔가 누르고 키고 끄는 이런 장치가 없죠. 전원 버튼이 따로 없어요. 그게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일단 이 플레이트를 여기 잡아요. 잡고 피부에 이렇게 대면 들리시려나? 피부에 닿으면 작동되고 떨어지면 바로 그냥 꺼집니다. 우리가 또 관리 끝나고 까먹을 때 있잖아요. 따로 끌 필요가 없어.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이게 따로 충전이 필요 없고 건전지만 하나 쏙 넣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저같이 좀 이렇게 깜빡깜빡한 사람들은 이걸 미리 충전해놓지 않으면 이제 써야지 할 때 딱 충전 안 돼 있으면 충전 안 돼 있네? 그러고 기다리거나 아니면 에이 안 쓸래? 이러고 처박템이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냥 얘네 건전지 하나면 딱 되니까 기다릴 필요가 없어. 너무 좋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쓰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이거를 이제 요 에센스랑 같이 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꼭 요 에센스랑 같이 안 쓰셔도 돼요. 집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기초를 원래 사용하시던 거를 쓰시면 됩니다. 제가 이것저것 기초랑 같이 써봤는데 요거랑 쓰니까 좀 찰떡이더라고요. 살짝 부들부들하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 기초가. 이런 약간 오일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기초들이랑 써주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싹싹 잘 밀리니까 이렇게 목까지 싹 다 발라줍니다. 남은 양으로 여기까지. 왜냐면 여기 아래까지 다 할 거거든요. 촉촉하게 해놓은 다음에 기초를 평소에 쓰시는 양보다 좀 더 도톰하게 발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신기한 게 이렇게 작잖아요. 근데 페로몬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요 하트 모양 요 윗부분을 먼저 사용을 할 건데, 이 모드는 피부결 탄력 케어에 도움을 주는 그런 모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으로 목 라인 부분, 요 쇄골이라든지 요 턱 요런 부분, 얼굴 요렇게 라인을 따라서 요렇게 케어를 해줄 겁니다. 요렇게 먼저 여기에 탁 플레이트에 손가락을 대고 맨 먼저 요걸로 귀 뒤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쓸어줍니다. 너무 힘줄 필요 없고 살살 이쪽도. 왜 피부 관리샵 가면은 얼굴 하기 전에 이렇게 목이나 등이나 이런 쪽 먼저 풀어주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풀어주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턱. 저는 여기를 먼저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따라서 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저는 좀 천천히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이거 진짜. 워낙 이게 가벼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볼 부분, 팔자 부분 꼼꼼하게, 이마도 이렇게 위로. 전 이렇게 이마를 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천천히 눈 옆쪽도 이렇게 풀어주고. 오, 전 이게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살짝 날렵한 라인으로 피부를 전체적으로 쓸어줄 건데요. 방금 바른 기초 제품들을 좀 더 깊숙이 흡수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모드라고 합니다. 자,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쓸어줄게요.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이렇게 목도, 목 부분도 이렇게 이렇게 지그시. 목 관리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관리해주면 끝입니다. 사실 진짜 5분?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거 사용할 때 어떻게 쓰는 건지 좀 궁금해가지고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거를 보고 꼼꼼하게 좀 따라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점이라든지 브이로그 형식으로 살짝 찍어봤거든요. 같이 보러 가시죠. 자, 오늘부터 열심히 좀 써보겠습니다. 진짜 조그마죠? 제가 손이 진짜 작은데 이거는 진짜 작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볍고 그래서 진짜 사용하기 편한 것 같아요.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초를 바르고 쟤는 여기를 먼저 이렇게 턱 아래 이렇게 먼저 항상 풀어주고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그냥 뭐 별다른 거 없이 그냥 쓱쓱 하면 되니까 진짜 편하고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힘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저는 귀찮으면 못 써요. 저도 귀차니즘이 매우 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껏 열심히 야망있게. 왜 다른 사람은 좀 잘 못 느끼겠지만 아침에 그걸 딱 봤을 때 어? 오늘 좀 상태 별론데? 이런 날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만 딱 아는 그런 컨디션 안 좋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저도 점점 이제 나이를 들다 보니까 관리를 안 하면은 그런 날들이 좀 많아져요. 자주 와 그런 날이. 그럴 때부터 관리를 좀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좋지 않아요.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관리를. 꼼꼼하게 해줘야지. 오 좋아. 오늘도 5분 투자 완료. 자, 오늘도 열심히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 너무 많이 먹었어요. 아, 오늘 진짜 열심히 하셨다. 아, 여러분 제가 이거를 열심히 사용하다 보니까 하나 꿀팁이 생긴 거예요. 이 제품 설명서를 좀 보면요. 이렇게 에센스랑 같이 썼을 때 에센스만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 흡수도가 개선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고보습 기초 제품, 에센스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왜 풀페이스 아이크림 있죠? 요즘에 그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랑도 같이 쓰거든요. 좀 더 도톰하게 발라주고 이렇게 제가 제일 열심히 하는데 여기 이런 데도 좀 풀어주고 이렇게 좀 풀어주고 제가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꾸준히 쓰다 보니까 확실히 피부 자체가 되게 쫀쫀해진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자체도 굉장히 촉촉해진 느낌이 들고 이렇게 베이스를 얹었을 때 완전 잘 먹는 느낌. 이렇게 잘 먹는 느낌. 싹 먹어 들어가는 느낌? 그래서 요거를 안 하고 메이크업하면 좀 불안한 느낌? 진짜 피부 메이크업이 받는 느낌이 완전 달라요. 진짜. 저는 주로 이제 밥 먹고 소화시키려고 이렇게 TV 보거나 할 때 할 일 없잖아요. 그럴 때 이걸 되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얼굴뿐만 아니라 이게 가볍다 보니까 목이라든지 어깨 이런 데 그냥 싹싹싹싹 이렇게 해주기 좋으니까 진짜 편하게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관리는 좀 귀찮고 그래도 자기 전에 요거는 그래도 꼭 한 번씩 이렇게 샥샥샥 5분이라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요거를 사용한 지가 좀 됐어요, 이제 기간이. 얘 제가 하도 써가지고 꼬질꼬질했어요. 엄청 열심히 닦는데 너무 자주 써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제가 이거 너무 좋다고 주변에 하도 영업을 제가 하고 다녀가지고 뭐 홈쇼핑이냐고 할 정도로 추천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일단. 뭔가 개운해요, 확실히. 싹 이렇게. 이제 아주 손에 익었죠? 손에 착붙이야, 이제는. 하도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저희 신랑은 이거 슉슉 엄청 빨리 하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좀 천천히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인데. 제가 참 매번 느끼지만 이런 이 뷰티 디바이서들은 막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어? 완전 다르다. 뭐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런 거는 진짜 이렇게 꾸준히 하루에 5분이라도 계속 써줘야 됩니다. 매일 쓰다시피 해가지고 해야 이게 뭔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 생각엔. 잘 보이는 데 둬야 돼요, 여러분. 그냥 거실이라든지 일하는 책상 그런 데 딱 보이는 데 이렇게 딱 두거든요, 저는. 보일 때마다 하게.
이게 처음에 쓸 때는 이게 뭐 좋은가? 이게 뭐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쯤 되니까 좀 다르다, 좋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완전 중독됐어 지금. 제가 사실 다른 거는 몰라도 피부는 꾸준히 노력을 하는 편이고 좋다고 하는 거 있으면은 돈도 드리는 편이고 한데 사실 방송이 많아지거나 편집할 거 많아지고 이러면은 거리도 그렇고 안 가게 되잖아요 관리를. 근데 이 제품을 쓰면서 좋은 거는 그런 걱정이 좀 줄잖아요. 집에서 그냥 이렇게 슉슉 하면 되니까 뭔가 불안한 게 좀 사라진 느낌? 앞에 예전에 화면이랑 좀 느낌 다르지 않으세요? 후반 영상하고 보시면 좀 느낌이 다른 거를 아실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피부 결 자체가 좀 맑아진 느낌? 그래서 눈에 보이니까 안 쓸 수가 없네. 열심히 열심히 써야겠어. 피부 컨디션 자체가 제가 메이크업 할 맛이 되게 나는 게 피부결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진짜 제가 이제 또 한 살이 먹었기 때문에 탄력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나이 들다 보면은 화면에도 보이고 그렇다고 맨날 또 피부 관리를 하러 다닐 수도 없고 시간도 없고 또 돈도 많이 드니까. 물론 이게 기능성 에센스지만 기능성 에센스랑 카드업을 같이 사용하니까 전에 그냥 에센스만 썼을 때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뭐 몇 시간 관리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 관리를 받은 거랑 똑같을 순 없어요. 그런 거는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쓰면 쓸수록 진짜 좋은데? 이게 눈에 보이니까 톤이 진짜 계속하고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느낌? 거의 저는 이제 카메라를 매일매일 찍고 그러다 보니까 티가 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카사업을 열심히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메이크업하고 화면에 나오는 거랑 여기 이렇게 안 하고 나오는 거랑 약간 이게 눈으로 보이니까 아무리 5분이 아니 10분이라도 꼭 하고 촬영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매일 썼어요. 꾸준히 쓰고 하루에 두 번도 한 적 있어요. 그 정도로 너무 좋아했고 약속 있는 날 꼭 했고. 사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조그마한 거. 진짜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어디 출장을 가든 촬영하러 가기 전에 이제 샵 들르잖아요. 그랬을 때 차 안에 가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서 가도 되고 따로 충전 안 해도 되고 건전지면 끝.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템들은 가격이 아주 싼 게 아니기 때문에 뽕을 빼려면 여러분 정말 자주 사용하고 저처럼 맨날 가지고 다니면서도 사용을 해야 이게 진짜 효과를 봅니다 여러분. 사실 저 이런 제품들 많이 써봤는데 이거는 진짜 제가 주변에도 추천할 만큼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이거 완전 진짜 강추드립니다. 제가 아마 처음으로 거의 이런 뷰티 디바이스 리뷰하는 것 같은데요. 정말 좋은 제품 리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 앞으로 이런 뷰티 디바이스 리뷰를 종종 해볼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또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안녕!